뛰어 이곳은 손재주 좋은 주부 CEO를 만나러 온 경기도의 한 전시장. 너무 이쁘다, 대박. 진짜 이쁘다. 집에 하나 두고 싶어. 사람들의 시선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의 정체는 바로 케이크. 케이크인지 예술 작품인지 헷갈릴 정도로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하는데. 눈으로만 보는 거야. 그렇지. 뭐라고요? 눈으로만 보는 거지. 근데 이거는 먹지 못하니까 그냥 보기만 하니까 좀 그냥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. 먹지 못하는 케이크라고요. 모든 케이크가 그림의 떡.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. 보다 못한 제작진 직접 확인해 나섰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네? 이거 먹을 수 없는 눈으로 먹는 클레이 케이크예요. 이거는 먹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먹을 수 있는 예쁜 케이크죠. 먹지 마세요. 눈에 양보하세요. 실물과 똑같은 비주얼 자랑하는 클레이 모형 제품들. 직접 만든 거 보여드릴까요? 저거 어떻게 해요? 먹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. 공방으로 가면 볼 수가 있겠죠? 끈질긴 제작진 김현숙 주부의 공방을 따라왔습니다. 그녀의 공방을 가득 메운 것은 다양한 디자인의 클레이 케이크들.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. 어떤 계기로 클레이 케이크를 만들게 되었을까? 원래는 취미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. 또 만드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요. 이렇게 창업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. 손으로 만드는 거라면 뭐든 즐겨했던 김현숙 주부.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꽃부터 귀여운 캐릭터까지 만능 제조꾼이 따로. 아, 귀여워요.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나요? 그럼요. 클레이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죠. 선생님, 그럼 혹시 이것도 만들 수 있나요? 어떤 거요? 이거요. 이거요? 특명 생방송 오늘 저녁 두 MC를 만들어라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수줍은 미소와 함께 거침없이 클레이를 작업하는 김현숙 주부.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된 두 MC의 모습은 과연. 3시간 후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. 과연 결과는. 김현숙 주부 미션 성공. 고맙습니다. 이야, 정말 똑같네. 의상 봐요. 우와, 선생님 대박.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300 플러스 마이너스. 내가 일단 잘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 오래 가고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.